또래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개웅초 6학년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나쁜 의미를 담고 있는 비속어나 뜻을 알 수 없는 신조어를 친구 따라 무작정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친구 따라 무작정 비속어를 따라 한 적이 있다는군요. 쇼핑 갈 때는 부모님과 친구 중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 좋을까요? 초등학생이지만 벌써 친구와 가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한 아이들 18명이나 됩니다. 친구들이 학원 빠지고 놀러 가자고 깨웠을 때 빠지기 싫지만 학원에 결석한 적은? 빠진 적이 있다 20명, 없다 27명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불만도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한 불만을 SNS상에서 말하고 있군요. 이것이 이제 부모와의 관계도 노출되고 또 숨겨진 자기 심리도 노출되기 때문에 아마 실험으로 통해서 얻어진 숫자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높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 혹은 사춘기 무렵에 경험하게 되는 친구 관계는 상호 간의 어떤 의지적 존재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아가 불안하고 불완전한 자아에 대해서 다른 친구를 통해서 자기를 또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사춘기의 친구 관계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13세 사춘기, 친구 말이라면 무조건 다 반응하고 따를까요? 우리 반에서 이 친구의 말은 꼭 들어줘야겠다. 실험을 위해 반에서 영향력 있는 아이를 선출해보기로 했습니다. 선출 방법으로는 학급에서 집단 내 개인 관계도를 알 수 있는 소시오그램을 이용했고 그 결과 두 명의 아이가 뽑혔죠. 남자친구 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준혁이는 반 모두가 인정하는 모범생이죠. 한진이는 이번에 전체 회장이 됐습니다. 두 아이는 이것이 실험임을 알고 있지만 채팅방으로 초대되고 있는 아이들은 실험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준혁이와 한진이는 지금부터 두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긍정적인 제안, 또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제안입니다. 먼저 다 같이 교실을 청소하자는 긍정적인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하하, 이거 반응이 좋지 않군요. 계속 설득을 해보지만 아이들은 화제를 돌리거나 의미 없는 글로 도배합니다. 한마디로 듣기 싫다는 거죠. 여자친구들은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학원 빠지고 놀러 가자고 한다면 어떨까요? 부정적인 제안입니다. 남자친구들, 아까와 달리 반응이 가히 폭발적입니다. 서로 간다고 난리죠? 여자친구들은 어떨까요? 청소하자고 할 때는 뜸하던 아이들 반응이 빠르게 올라오고 심지어 친구까지 초대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한 부분에서는 친구들이 거의 들어오지도 않고
찬성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는 친구들이 급격하게 반응이 더 좋아졌어요. 사춘기 혹은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형성되어야 되는 중요한 심리적 속성 중에 하나가 도덕성입니다. 긍정적 제안은 누구도 할 수 있고 굉장히 규범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크게 동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 제안에 대해서는 딜레마 상황도 있으면서 아 나도 저런 생각 있지만 이걸 겉으로 드러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라고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대신 나를 대신해서 그 제안을 먼저 해주면 거기에 대한 쾌감도 느끼게 되고 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다라는 책임 회피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아마도 부정적 제안에 더 호응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